자, 그러면 통문장 배준호 시작하겠습니다. Crack. 뭔가 부딪힌 소리가 났네요. Crack. 그래서 다음 문장. A player hits the ball. 그렇죠.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자,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오, 그래서 what? What? 선수가 친이라고 해야 돼요. 무엇을 아? 그거하고 우리 말하고 다 달라 이제.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돼. What? They? I does? 그렇지. 오, what does? Hit. 자, 봐봐. 잘했어. 잘했는데 한 가지 알려줄 거야. 자, 지금 준호가 뭐 했냐면 이 히시 하다신데 어 플레이어가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히나 쉬죠. 그래서 하다시 속에 원래 두가 있어야 되는데 히나 쉬가 하는 행동이니까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다? 더즈가 숨어있어서 그거를 이제 꺼내서 묻는 말할 때 쓰는 건 좋았어. 근데 이 더즈가 어디로 가냐? 요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더즈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뭐겠어? A player. 그 다음에 이제 더즈가 빠져나간 hit. 그래서 한 선수가 친다가 a player hit였어. 한 선수가 친다 a player hit. 근데 그걸 묻는 말 하려니까 does a player hit?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선수가 무엇을 튀니? What does hit.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틀린 거 다섯 번 해서 보내주세요. 오케이. 다음은 읽기 연습인 거 알죠? 네. 예. 예.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한번 해보자.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a player hit? 오. 그랬더니? A player hit the ball. 오케이. 엑셀런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르쳐줄게. 준호가 스펀지처럼 쪽쪽 잘 빨아들이니까. 네. 자, 새로운 거 하나. 이 대답을 듣고 싶다 입니다. 네. 됐습니까? 이건 누가 다 중에서 누가 라는 질문을 듣고 싶대. 그러면 말 그대로 요것만 바꾸면 돼. 친이 될 거고요. 누가 공친이 하면 돼. 누가 공친이란 말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요걸 보고 선생님이 누가 다 라고 설명한 거 들어봤어요. 하다시 앞에 있는 이건 하다시의 행동을 하는 하다시의 주인이라 그래. 얘를 보고 주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주어가 궁금할 때 어떻게 묻는 말을 만들겠느냐 하는 얘기야. 주어가 궁금할 때는 자 아까 전에 이 대답을 듣고 싶을 때는 얘가 뭐 what이 되면서 여기 does가 튀어나가고 막 이랬지. 근데 주어가 궁금할 때는 튀어나가는 일이 안 생겨. 그냥 이게 한 선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가 공친이 라고 묻고 싶으면 그냥 여기에 있던 더즈가 일로 나가지 않아. 네. 이렇게 됐습니까? 네. 하다시의 주인을 뭐라 그러고 주어라 그러고 주어가 궁금할 때는 누구 아니면 무엇이거든요. 이거 항상 주어는 이렇게 누가 친이 무엇이 친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냥 후나 what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순서를 안 바꾸고 쭉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공친이 Who hits the ball 했는데 A player hits the bal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Excellent. A bat falls to the ground.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자, 땅으로 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어디. 그렇죠. 어디죠? 그러면 where. 어떻게? 오, where? Does a bat? 오, 그렇지. 와. 와. 이렇게까지 빨리 빨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묻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Where does a bat fall? 했더니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It falls to the ground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가르쳐줬던 거 한번 이번에 해볼까?
오케이.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거 맞는데.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무엇이 떨어지니 땅으로? 무엇이 땅으로 떨어지니를 만들어 보자 말이죠. 무엇이 땅으로 떨어지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falls to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 씨의 주인이 궁금하니까 여기 있던 does가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crowd cheers. 그렇죠. The crowd cheers. Very good. The crowd cheers. 자, cheer의 뜻이 환호하고 환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렇죠. 환호하다라는 무슨 시로 사용됐고 하다 시로 사용됐고 The crowd는 이런 뜻인데 앞만 길어봤자 후에 대한 대답인데 앞만 길어봤자 자, 눈치챘네? 자, 관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흔히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앞만 길어봤자 데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데이가 아니야. 자, 관중들이 막 모여있으면 뭐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세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의 뭐로 생각한다? 한 덩어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테두리 몇 개?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 안에 뭐 들어가 있어?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가질 때 does가 들어간다 했죠. 네. 그래서 이 속에 cheer가 아니고 cheers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앞에 주어요? 이게 궁금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그렇죠. 그럼 바로 가면 되겠네. 누가 환호하니? Who cheers? Very goo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누가 환호하는지 묻고 답해보자. 누가 환호합니까? Who cheers? 그랬더니? The crowd cheers. 그렇죠. 지금 뭐 선수가 공 하나 딱 때리니까 지금 와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여기에 I가 생략됐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없다 생각하고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방망이를 집어든다죠? 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지. 무엇을 하고 너는 집어드니? Argue. 자, pick up의 뜻이 집어들다죠? 네. pick은 무슨 시야? 하다. 그럼 이 안에 뭐 숨어 있어? 두. 그러면? 두. 그래서 what? What do all you? What all? 자, 얘가 왜 나옵니까?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비동사, 하다시, do, does, did 그 다음에 양념시, 할 수 있다 can, 할 것이다 will, 할지도 모른다 may, 해야만 한다 should 이런 것들을 나중에 천천히 익히면 돼. 네. 양념시 뒤엔 하다시가 옵니다. 아직 근데 예예. 너는 무엇을 집어드니까 너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you 그래. 왜 R가 들어가냔 말이야. 하다시 들어간 문장인데 왜 도대체 비동사가 나올 틈이 어딨어. 그래서 What do you pick up? 그렇지. 됐습니까? 너는 무엇을 집어드니? What do you pick up? 자, 규진아, 너 단어 할 때 집에 종합장이나 연습장에 쓰기 연습도 좀 해. 지금 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그것도 한단 말이야. 그 수행평가. 수행평가에서 문장도 쓰고 서술형 시험도 쳐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단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틀린 거 다섯 번 쓰기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집어드니? What do you pick up? 했더니 I pick up the bat 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저 녀석들. 저 녀석들이 아니고 해민이 준호한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 하나 더 알려줄 건데요.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잖아? 응? 다요? 어. 그러면 너는 안녕히 가세요. 예. 이렇게 물으면 될 거 아니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내가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 만드는 방법, 하는 일 묻기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만들 건데요. 누가 다가 항상 중요하다 하잖아. 중요도? 오호!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와, 나 준호 깜짝 놀랐어. 네가 한다가 뭐야? 네가 한다. You? You do. 두지. 그럼 두 속에 두가 숨어 있는 거야. 두 속에 두가 숨어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니, 누가, 니가, 한다.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 쉬고 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니가 한다가 you do지. 그렇죠? 그럼 니가 하니? You do.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일로 오고. 그래서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그렇지. What do you do? 자. 네. 혜민이 시험지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험지 준비되면 가져가서 치시고요. 헤이, 서희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열심히 놀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지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했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Very good. 오, 준호 막 스펀지 같이 막 빨아들이는데 이제. 그래서 I'm a bad boy. I'm a bad boy. 그렇죠. At baseball games. 자, 이번에는 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네. 너는 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누구라 그러면 아, 이름을 뭐야? 그렇지. 무엇이 너는 무엇이니? 야구 시합에서 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그렇죠. 됐습니까? 와, 전번에 가르쳐 줬던 거 하나도 안 읽고 있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이번에는 첫 번째 비동사지. I am a bad boy 했으니까 What are you? 얘가 I가 you로 바뀌고 그럼 you 그러면 M도 R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물어야 되니까 뭐 하고 있다? Are you?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 Games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be a bad boy는 bad boy가 be a bad boy의 뜻은 bad boy가 되는 것은 오케이. Be a bad boy의 뜻은 be, 어, be, ing 빼고 be a bad boy의 뜻은 bad boy가 되다? 그렇지. 하다시에 뭐 붙이면 ing 붙이면 되는 것으로 될 때도 있고 되는 중인이 될 때도 있는데 여기선 되는 것 됐어. 앞만 길어봤자 그렇지. 그건 힘든 일이야. 초간단 버전 하면 그건 힘든 일이야. It is hard work. Very goo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가르쳐줬던 거 해볼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무엇? 그렇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무엇은 힘든 일입니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is hard work? 와우, 너 눈치챘구나. 지금 문장에 뭐가 궁금했던 거야? 주어. 그렇지. 그래서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어, 준호 너 갑자기 천재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네. 뭐가 힘드니?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계속해서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irs. Very good.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irs. 자, 그러면 얘는 잠깐
She라고 하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지. 뭘 옮겼니? 40계단 위로. What? What? She carry. 자, 내가 옮겼다를 네가 옮겼니로 바꿉니다. 내가 옮겼다. I carried. 네가 옮겼니? You. I all you carry. 오케이. 자,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carry의 뜻이 뭐예요? 옮기다.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 시. 그렇죠. 그래서? do. do. does. did. 뭐 할래? 다 할래? did. carried는 뭐 안에 뭐 들어가 있다? did. carried는 뭐 안에 뭐 들어가 있다? carry의 do. does, did. 다 할래? 언제 있었던 일이야? 현재 일이야? 과거의 일이야? 과거. 그럼 이 안에 carry, carried는 뭐 안에 뭐 들어있겠어? carry 안에? did. 그러면 무엇을 넣어 넘겼니? what?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너는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니가 뭐라고요?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놔두고 이 대답 듣고 싶어. 40계단 위로 라는 말을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40계단 위로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어떻게 오케이. 어디로 옮겼니? 40계단 아. 위로 옮겼다 겠지. 그래서 where? 그래서 where? where? did where did 자, 네가 옮겼니? 너는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 하면 되겠지. 그러면 네가 옮겼니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그대로 쓰면 되잖아. 너는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가 뭐라고요?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뭐라고요?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오케이.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가 뭐라고요? Where did carry heavy box in? 뭐 하나 빠졌어요? 너는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가 뭐라고요? Where did carry 계속 빠트리네요.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아, 자, 막 뇌에 서서히 이제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네요.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 All the bases. Bases. 오케이. 혜민 선생님이 좀 훑어봤으면 틀린 거가 오케이. 일단 공부 한번 하고 나서 정답 안 본 상태로 발음 이것도 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얘는 잠깐 쉬라 그러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너는 청소해야만 했었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입니까? 나는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 됐었어. 그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왜? 무엇?
그렇죠. 무엇이죠? 무엇.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만들어 보죠, 선생님이. 그래서 What what? did Who did? to clean? 자, 계속해서 봐봐. 자, 헤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했어요? 헤드가. I 헤드는 do 뭐 all you? 헤드는 뭐 속에 뭐 들어가 있다? 헤드 안에 have 헤드 안에 디드 did가 들어가 있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did가 일로 왔어. 여기 did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너로 바뀌지. 그럼 did 다음은 뭐야? you you. 그 다음에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have have to to clean 클린 하면 너는 뭘 청소해야만 했었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너는 뭘 청소했어야 됐었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What did you have to clean? What did you have to clean? 뭐라고요? What did you have to clean?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What did you have to clean? 했더니 뭐라고 답한다?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bases. 오케이. 좋아요.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Wednesday, Wednesday. I every up I filled up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보틀 해, 그냥 보틀. bottle. Every water bottle. Every water bottle. 와, 완전 영국 남자 같다, 야. Wednesday. Wednesday. I filled up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every water bottle. 보틀. bottle. 됐습니까? Fill up이야, fill up. 네. 오케이, 얘 잠깐 쉬라 하겠지.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겠지? 오케이, 뭐라고 묻겠지? what? 무엇을 가득 채웠니, 너는? 하면 되겠지? Did Did you you? fill up? 그렇지. 너는 무엇을 가득 채웠니? What did you fill up? What did you fill up?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Okay,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그래서 이시 뭐 드시고 왔다고? 이제 그 bad boy. A bad Bad boy is hard work. 또는 being. being a bad boy 되는 것은 힘든 일이야. 또는 안만 길어봤자 but my job is hard work. 내 일은 힘든 일이야. Bad boy는 힘든 일이야. Bad boy 되는 것은 힘든 일이야. 다른 얘기하는 이세 가지 말이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But I love my job, but my job is hard work. I love my job, but a bad boy is hard work. I love my job, but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Okay? 오케이, okay, 준호. 오, 엄청 늘었는데? 잘했어요. Excellent. 와, 칭찬. 수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틀렸는 거는, 그래도 틀린 것은 숙제는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세 번만 써서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자, 서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혜민이 하자.